안녕하세요. 4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 정보와 자동차 보상 지식을 공유해드리는 자동차 보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상 쌤 TV 자차 전소는 분리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아내가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려고 후진하던 중 조수석의 딸이 문을 열고 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문짝이 기둥과 충돌하면서 딸이 문틈에 끼어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평소 아내가 타던 차입니다. 사고 이후 차가 무섭다고 하며 보기도 싫다고 합니다. 보험 수리를 하고 매매를 하여야 하는지 보험사의 임의 전손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차 보험사의 전손 처리 요청을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로 차량가에 5천만 원을 줄 수 있다고는 합니다. 문제는 자차 가액하고 중고차 시장의 시세하고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차 전손 처리를 하고 사고 차는 공개 매각을 하여 낙찰자에게 명의 이전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가액을 주고 제 차를 가져가서 판다는 얘기인데 제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 스펙, 사고 현장의 자동차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하여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송하여 주신 자료를 PC로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차량은 BMW X4 X드라이버 20i M스포츠 X 모델이며 주행거리는 평균적인 차량들보다 매우 짧은 편입니다. 자차 차량가액 5천만원, 수리비 예상 견적 4,800만원, 수리비가 자차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손이 아닌 분손에 해당이 됩니다. 중고차 시세는 6천만원으로 감정평가되며 가액 5천만원보다 1천만원 높게 평가됩니다. 이런 경우 자차 임의전손 처리를 두고 누구나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보험사 직원은 자기들 보험사의 자차라고 하여 마치 자기들의 재산인 것처럼 함부로 고객 응대를 하는 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 하자는 대로 따라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 자동차는 나의 재산이며 나의 권리이지 보험사가 아닙니다. 분손의 경우 보험사는 약간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 수리하여 매각을 한다면 사고차 시세 하락으로 손해를 키우게 되며 지금 상태에서 미수선 수리비와 잔존물 매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보험약관상 자차 미수선 제한 대상입니다. 미수선이란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미수선 제한이란 현금 보상을 노리는 보험 범죄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2016년 4월 1일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자차에 한하여 미수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단 사고 내용에 따라 세 가지 항목만 제한을 합니다. 단독사고, 보유불명사고, 일반과실사고입니다. 엑스포님은 단독사고로 자차 미수선 제한 대상입니다. 즉 보험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문한다면 자차는 무조건 보험 수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리를 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수선 처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리를 하는 것보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사정에 따라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받아서 좋은데 보험범죄들 때문에 선의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차 미수선 제한 대상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보험 처리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엑스포님의 차량은 보험사에서 임의전손으로 차량가액 5천만원을 받으면 간단하겠지만 가액 대비 시세 차이가 1천만원 정도 되므로 임의전손 보상은 보험사는 좋지만 소비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상사 처리 의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3자인 손해사정사의 처리 의견을 제시하여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받고 사고차는 시세가 반영된 잔존가치 평가액으로 즉시 매각을 하여 손해를 줄여드린 사례입니다.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보상이 부당하거나 매우 불리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남기게 된 건입니다. 처음 사고를 당하면 미수선이 뭔지 자차 미수선 제한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를 불신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자차 차량 가액 대비 중고차 시세 차이가 클 경우 보험사의 잔존물 대입권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차 전송 처리 시 보험사는 사고차에 대한 잔존물 대위권을 가지게 됩니다. 가액 전액을 지급하고 사고차나 매각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차량은 BMW 520D 자차 추정 전손의 경우입니다. 가액 3천만원, 시세 3,700만원, 수리비 견적 3,200만원, 잔존가치 700만원으로 수리비가 자차 가액을 초과하므로 보험사에서 추정 전손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액은 가액 3천만원 빼기 잔존가치 700만원은 2,300만원입니다. 보험사는 700만원 손해를 줄이지만 시세 3,700만원 빼기 3천만원은 700만원 차이로 소비자는 700만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도둑 아니냐고 항의성 말씀을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상담을 주셔서 해결하여 드린 사례도 종종 있었는데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것이 가액 대비 시세가 700만원인데 전손이라는 명분으로 잔존물 대위권을 행사하여 내 차를 가져가서 매각을 한다는데 잔존가치는 시세를 반영하여 평가되는 시장의 논리이지 자차 차량가액이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가 높아 잔존가치도 높은데 보험사만 손해를 줄이고자 잔존가치 전액을 공제하고 보험금 지급을 할 경우 보험사는 좋지만 소비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소비자는 보험이 아닙니다. 내 재산 내가 지켜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구제받지 못하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고이든 보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한 번쯤 짚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